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회계사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시다 보면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어떤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은 금전, 자산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는 아동 양육비로 받은 돈, 이혼으로 인해 받은 아동 양육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로 인해 받은 보상,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받은 숙식, 교통사고 상해 보상금, 월페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수입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과세 소득이 되거나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벨뷰에 사시는 미세스 손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50만 불을 받으셨는데 그 돈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자녀분께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가드닝을 하시는 분께서 치과 의사분의 정원 관리를 해주시고 그 대신 이빨 치료를 받았는데 추후에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째, 남편의 사망 시에 받은 생명보험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추가로 생명보험을 해약한 후 받은 금액 중에서 그동안 적립원금을 초과하는 액수는 과세 소득입니다. 둘째, 스칼라십 포 펠로우십 그랜트. 대학생이 학위를 목적으로 재학 중에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그중 룸앤보드로 받은 부분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셋째, 넌캐시 인컴. 시작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은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바터링입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 혹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과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께서 각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금액은 과세 소득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하실 때는 언제든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서 올바른 가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앤김 회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